여성들의 증언대로 인적조차 없는 길. 문제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와 차단돼 있던 비밀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모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별장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 여성들에게는 끔찍한 기억뿐이라는 곳.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그런데 네? 문을 따고 들어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집주인한테 열쇠 받아서 왔는데요. 예? 예.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별장 출입을 막아서는 남자. 선생님 누구신데 여기 집, 이 집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경매로 지금 제 등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등기가 이제 이거 지금 등기거든요. 어제 뽑은 거? 네.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몇 명이래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예? 네. 별장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 제작진을 신고한 겁니다. 네, 왔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예. 근데 집주인은 저분 관리 맡긴 적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별장 주인의 이름부터 묻는 경찰. 이름이야. 이름 말해야 돼. 윤종춘. 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무리 갈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네네. 뭐 윤중정 씨 소유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지 큰 아닌 것 같고 통화하면 해볼래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 왜 윤 씨의 관리인이 있는 걸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저 윤중천 회장님이세요? 직접 좀 막아요 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인데. 예. 그 방송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 뛰고 있어요. 거길 들어옵니까? 저기 여기 집주인이 집주인한테 제가 절세를 받았거든요. 아니, 집주인 여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집주인이 그 뭐 새 그 살고 있는 사람 집주인이 아무데고 묻다고 들어와도 돼요. 무단 침입으로 그 바꿔주세요. 지금 111 신고할 때. 저기 회장님. 아이가 중요해. 회장님. 취재진의 방문에 흥분부터 하는 윤 씨. 잠깐만요. 예.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별장에서 나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찍혔던 장소도 이곳 별장입니다. 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의 모습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것까지 일치합니다. 유명인들의 사진과 명언으로 꾸며진 침실. 손으로 쓴 문구들이 인상적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정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애타게 쫓았을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고 혹시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자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 윤 씨에게는 보험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꼭 한 자리 할 건데 그때 자기가 한번 아주 덕을 톡톡히 볼 거라고 윤준천이 나한테 자기가 이 새끼를 툭 찍어놨어 뭐 이래가면서 성상납과 동영상을 무기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희생양이 됐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밝힌 A씨. 윤중천의 덫을 벗어나지 못해 그가 임체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은 그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피곤 전에 왔다가 요가 끝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끝나고 왔다가 김학의가 전화 직접 하고 나 간다 이래요. 나야 나 갈 거야 그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수시로 다녀가는 등 그곳은 마치 김학의 윤중천만을 위한 성매매 업소 같았다고 합니다. 윤중천이요 또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랑 와서 그룹 섹스하고 그래서 저한테 여자들끼리 하게 만들고 하여튼 뭐 김학의랑 여자들끼리 하고 막 그래요. 수시로 여자들 데리고 와요.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장사해야 되는 물건들 뭐 돈 이런 거 줘가면서 야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요. 엄청 많아요. 그 자료를 저는 다 봤어요. 함께 붙어다니며 일탈을 즐겼다는 두 사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윤 씨의 자동차에 있던 CD를 누군가 가져가 재생해 본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정당국의 고위 공무원 등 유력 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건설업자가 만나서 먼저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집대식으로 이제 계속 불을 불렀었고 피해 여성 C 씨는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저를 윤중천이 따라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김학의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술 마시면 얼굴이 잘 빨개져서 잘 못 마신다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냐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왔냐고 욕설을 해 울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울면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공개되자 취임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가 떠남에 남긴 한 장짜리 사퇴의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 다 몰라.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몰라. 모르는 거 하는 거. 그 별장도 모른다고? 별장을 가지도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경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차관. 맹장 수술 등의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자 결국 경찰이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경찰로만 남는지 다 정리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만 넘겨달라고. 검찰에서요? 본인들은 빨리만 넘겨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피의자들. 아, 본인들이 넘어가면 이게 무혐의로 끝날 거라고? 아니, 그건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이. 그래도 검찰을 믿었다는 A씨. 하지만 조사 첫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그거 스타일이지 본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굴도 예쁘지 않은 생각나는 게 다 있고, 새롭게 살아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 조사까지 받은 피해 여성 A씨의 충격은 컸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정말 자다가 맨발로 경찰서 쫓아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 걔네들한테 부탁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내가 진실만 얘기하면 다 해결되고 걔네들 처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날 어떡하냐고 걔네가 나 잡아 죽이면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윤중천이 지금도 날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는 A씨. 다시 평범해지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과연 그럴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동영상을 확보했을 때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국가수에 그걸 안 맡기냐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기서 물어봤을 때 그건 맡길 필요가 없다. 아, 네. HD급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거 그대로 원래는 기사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맡길 필요가 왜요? 왜? 결정대로 선명한 거라고요. 그건 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6년 전 경찰이 확보한 고화질 동영상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가 위로 향하자 선명하게 나타난 얼굴.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